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38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옛날 노래인데요. 강승모 씨의 노래 무정 블루스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곡은 제목은 블루스인데 사실은 블루스 음악은 아니에요. 그냥 트로트 음악입니다. 멜로디에 약간의 블루스 음계가 살짝 들어가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래서 블루스라 했나요? 아마 옛날에 나이트클럽에서 한참 신나게 춤추다가 블루스 타임 때 이렇게 끼안고 춤추는 그런 블루스 같아요. 이 곡의 원곡은 C 마이너 키입니다. 그런데 C 마이너 키로 연주하면 코드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한음 반 내려서 A 마이너 키로 이번 시간에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원곡과 같은 높이로 연주하시려면 카포를 3프렛에 끼우고 A 마이너로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볼게요. 코드 보시면 A 마이너, 다음 A7, 그리고 E7, 그리고 D 마이너, 그리고 C 코드, 그리고 F 코드까지. 코드는 쉽죠? 그리고 이 곡의 연주는 슬로우 락 리듬으로 연주를 할 겁니다. 아르페지오를 할 거예요. 피크 내려놓고. 슬로우 락 기본 패턴 보시면 5, 3, 2, 1, 2, 3, 5, 3, 2, 1, 2, 3. 이렇게 되죠. A 마이너 작곡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5, 3, 2, 1, 2, 3. 아마 원곡은 이거보다 조금 더 느릴 거예요. 요 정도. 아마 이 정도 속도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주하다가 조금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러시면 베이스를 뚱뚱 두 번 치는 스타일로 5, 3, 2, 1, 2, 5, 5, 3, 2, 1, 2, 3. 이것도 A 마이너 작곡 같이 연습해 볼게요. 시작. 5, 3, 2, 1, 2, 5, 5, 3, 2, 1, 2, 3.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곡의 전주, 간주, 후주는 멜로디가 다 같아요. 그래서 전주 부분에서는 핑거 스타일로 연습을 해보고 간주 부분에서는 피크를 들고 이렇게 기타 솔로 스타일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 보시면 악보 첫 번째 줄과 내려와서 두 번째 줄까지 전주 부분인데 핑거 스타일로 연주하고 있죠. 이 부분은 이따가 배울 겁니다. 내려와서 아홉 번째 마디부터 같이 연습해 볼게요. 뭐 코드가 특별한 게 없으니까 바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애원해도 소용없겠지. 변해버린 당신이기에 내 곁에 있어 달라 말도 못하고 떠나야 할 이 마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도 계속 이렇게 연주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베이스를 둥둥 넣는 스타일로 연주를 하셔도 돼요. 아랫줄 내려와 보시면 A마이너, D마이너, C7.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 그 아랫줄 내려오면 21마디에 A마이너, D마이너, C까지 있고 세 번째 마디에는 E7, F7. 코드가 한 마디에 세 개죠. 그래서 E7은 두 박자. 6, 3, 2, 1, 2, 3. 그리고 F코드 6, 3, 2. F 다 이렇게 안 잡아도 돼요. 6, 3, 2, E7, 6, 3, 2. 그리고 A마이너에서 5, 3, 2, 1, 2, 5, 5, 3, 2, 1, 2, 3. 이렇게 됩니다. E7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무엇하러 왔던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17번째 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추억 같은 불빛들이
느껴 우는 이 밤에 상처만 남겨두고 떠나 무엇하러 왔던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곡의 전주 기타 솔로를 배워볼게요. 전주 부분에서는 핑거 스타일로 연주를 할 텐데 악보를 보시면 5선 악보랑 타브 악보가 조금 다르죠. 5선 악보에 있는 멜로디를 타브 악보에서 아르페지오로 박자를 채워준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 조금 비교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라고 5선 악보와 타브 악보를 서로 이렇게 다르게 만들고 있어요. A마이너 미 처음 들어가는 부분 보시면 그냥 5번 줄, 1번 줄 치면서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데 드르릉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드르릉 처리를 했습니다. A마이너부터 두 번째 마디 들어가는 부분까지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여기까지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마디 맨 뒤에는 4번 줄 2프렛 미가 딱 걸려 있죠. 그래서 5, 3, 2, 1, 2, 4번 줄 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마디 E7은 E7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는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3프렛까지 잡아주는 스타일인데 중지는 안 잡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먼저 새끼손가락 잡고 검지는 나중에 잡아도 돼요. 그래서 A 마이너 뒷부분부터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여기까지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 다음 A 마이너 부분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시작 자 여기 맨 마지막 라 친 다음에 아랫줄 내려와서 다섯 번째 마디 보시면 A7인데 A7 하이코드에서 이걸 다 잡는 건 아니고 아랫줄만 잡았어요. 5번 줄 개방현을 A의 근음으로 쓰려고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만 먼저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래서 A7 부분 한마디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까지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여기 A7 부분에서 이렇게 잡는 게 아무래도 조금 어색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 5번 줄 개방현 소리가 좋아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조금 어색하신 분들은 이렇게 네 F코드 1단계죠. 이것만 잡고 베이스는 대신 6번 줄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2번 줄 6프렛 8을 치고 있는데 여기서 빨리 B 마이너로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자, A7 뒷부분 레 미 파부터 제가 보여드리면 시작 자, 여기까지 C 코드까지 와봤어요. 자, 같이 해볼게요. 시작 여기까지 C코드는 이렇게 세 손가락 잡는 스타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2번 줄 3프렛을 새끼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어요. C코드부터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C 코드부터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전주 부분 천천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고 혹시 이제 이 곡을 두 분이서 연주를 하신다면 이렇게 전주, 간주, 후주 부분을 핑거링으로 하는 것보다는 멜로디로 쳐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후주 부분 멜로디 보면서 피크를 들고 기타 솔로로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A 마이너기 때문에 5프렛 라시도, 라시도, 레미파, 라시도 블럭에서 주로 연주를 할 거예요. 먼저 라시도 블럭 한번 같이 연습해 볼게요. 시작.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됩니다. 검지는 기본적으로 5, 5프렛에 있어요. 5, 6, 7, 8 이렇게 위치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은 글리산도가 조금 많죠. 기타의 느낌을 조금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A 마이너부터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여기서 내려줘도 됩니다. 그 다음 A 마이너 두 번째 마디 뒷부분 미부터 보여드리면 시작. 여기까지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 다음 아랫줄 내려와서 A7부터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 다음 D 마이너 뒷부분부터 보여드리면 시작. 은.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은. 이렇게 됩니다. 후주 부분 저와 함께 천천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됩니다.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부분 부분 나눠서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강승모 씨의 무정 블루스라는 곡을 배워봤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블루스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미국에서부터 건너온 진짜 블루스가 있고, 하나는 아까 수업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뭐지? 나이트클럽에서 한참 신나게 춤추다가 잠깐 잔잔해질 때 남녀가 이렇게 껴안고 추는 그런 블루스가 있고, 그렇죠? 이 곡은 제가 뭐 아무리 봐도 나이트클럽용 블루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전주 핑거링도 배워보고 기타 솔로로도 배워봤는데 핑거링 조금만 연습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노래 코드도 전체적으로 쉬우니까 조금 연습하시면 멋있게 연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